요 트레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찌르면 뽁 들어가게 이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후에 기계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냥 스캔을 시작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CT 스캔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인프레션하고 트레이 자체를 전체를 한 바퀴를 돌리면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의 다이콘 파일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이콘 파일에서 알고리즘을 거쳐서 스레스홀드를 스스로 잡고 이 재료에 맞춰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재료에 맞춰서 스레스홀드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서 쓰는 재료 그 재료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STL이 얻어지게 구성이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러버 인상체하고 트레이,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레션이 얻어진 거죠. 그럼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역시 모델도 디지털로 스톤 포어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브러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앞으로 캐스트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베스티블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레이트가 다 나오게, 가끔씩 요 하드 팔레이트를 안 나오게 하는데 상황에서 모델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함유라 노치 있는 부위하고 팔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영역을 표시를 하고 얘를 클립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요 STL의 표면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원리가 벡터가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지금처럼 모델이 얻어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가고요. 그러니까 인프레션에 생겨 있는 기포들이죠. 그 기포들을 지금처럼 자동으로 디텍트를 하고 걔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기포가 제거되고, 그러니까 모델 트리밍과 모델 검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바이트는 트레이가 없고 높이가 낮으니까 높이가 약간 있는 스캔 테이블에 그냥 지금처럼 바이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스캔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이트를 스캔을 하고 나면 바이트 이미지가 지금처럼 얻어지죠. 그러면 지금 바이트 아까 떴던 덩어리 전체가 얻어진 거고요. 이제 바이트를 하려면 실제 치아의 순면이 필요하니까 치아의 순면만 다시 디지털 스톤 포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브러쉬 크기를 잘 조절하셔가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면 전체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플립을 시키는 거죠. 저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이트에, 그러니까 현면으로 파란색 영역이 표시되면 영상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제거를 하셔가지고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저 파란색이 뒤집으면 치아 모양이 보이겠지 하고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영역을 잡고 클립을 하시면 됩니다. 클립을 하시면 정면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의 순면들이 나오고 저 순면을 기준으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처음 떴던 이 페이셜 스캔 바디, 그러니까 상악의 포지셔너를 스캔을 하는 거죠. 그냥 요 십자선 하나 페이셜 스캔 바디에다가 퍼티 넣고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다 이렇게 꼽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얘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캔을 하시면 바이트 트레이가 스캔이 되죠. 그렇게 스캔이 되고 나면 아까 인프레션 스캔한 거하고 똑같은 영상이 얻어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상황 모델이 있고 요거는 바이트 트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대 기준이 누구냐면 이 STL이에요. 왜냐면 이 STL은 환자 입에서 물고 페이셜 스캔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STL에 모든 STL들이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톤 포어링을 하고요. 이렇게 스톤 포어링을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정합하기 편하려면 베스티블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교환면과 순면만 나오게, 그리고 얘를 클립을 하시는 겁니다.
클립을 하면 지금 보이시죠? 아까 퍼티에 인기됐던 그 양만큼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상악 모델을 붙이면 이제 상악의 완전한 캐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페이스 가지고 가상 환자를 만들 때 STL의 절대 좌표는 누구냐 하면 이 페이셜 스캔 바디에서 얻어진 이 STL이 절대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STL이고요. 모든 STL의 정합은 얘를 시작으로 정합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비 반전에다가 상압을 붙여야 제대로 붙겠죠. 상압 기준. 이게 알고리즘이 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다 이걸 다 붙여주면 좋거든요. 됐을게.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전부 다 추출해 내시면 이제 가상 환자를 만들 수 있게 되죠.